입시 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12월 둘째 주의 입시 핫 이슈입니다. 서울 소재대학교 48곳에 모두 450개의 외부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대학에 입점한 일반 음식점은 93개, 휴게 음식점은 217개, 음식점 외 업체는 140개에 이릅니다. 서대문구의 자료 미공개로 제외된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의 경우를 감안하면 서울 지역 대학에 입점한 실제 외부 업체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서울 지역 대학에 가장 많이 진출한 기업은 주 아워홈으로 총 6개 대학에 19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신세계푸드, GS리테일, 동아오츠카 등이 그 뒤를 따릅니다. 자료에서는 특정 대기업과 대학의 연관성도 확인됩니다. 동아오츠카는 15개 중 무려 14개를 한양대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워홈은 19개 중 12개의 업체를 연세대에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러한 이유가 임대료 수입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학이 시설을 직영하거나 학내 생협을 운영하는 것보다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이 덜하고 이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외부 업체에서 비롯된 수익을 장학금 등 학생 복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대학이 물질 만능과 무한 경쟁의 소모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가에 교명 변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새 출발을 다짐하며 간판을 바꿔 달고 있지만 내실이 아닌 교명 세탁에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는 최근 총 상금 2천만 원을 걸고 내년 1월 말까지 교명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서남대는 올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는데요. 서남대 관계자는 부실대학 이미지를 교명 변경을 통해 바꾸려고 한다며 명지병원 영입으로 의대 교육이 강화되는 등 앞으로 대학의 내실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그리스도대도 지난 9월 1일부로 교명을 KC대로 바꿔달았습니다. KC대 관계자는 신학대에서 종합대로 승격한 뒤 20년이 지났지만 많은 학생들이 신학대학으로 여전히 오해하는 일이 많아 교명 변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이 평가받는 시대가 되면서 일부 대학이 과거의 이미지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교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교명 변경은 대학 이미지의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지만 내실 강화 없는 이미지 개선은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둘째 주 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